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이제 같은 팀들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이제 대통령 직속 민간위원회로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지난 2019년 한 4월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어온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는 뭐 별로 한 일은 없고 그냥 회의만 주재해서 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잘 모아지도록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이거 뭐 되겠나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잘 의견이 모아지고 뭔가 만들어져서 제대로 지금 이제 사업이 론칭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뭐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헬스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 4차 산업혁명위원회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1, 2, 3,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이루어진다. 뭐 점점 주기는 빨라진다.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5차, 6차 산업혁명이 계속 일어날 텐데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것은 뭐 얘기하다시피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빅데이터, 뭐 하이퍼 커넥티비티는 초연결이 이제 이런 것들이 묶여져서 거의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그 혁명에 동참하지 못하면 곧바로 뒤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뭐 늘 그렇게 됐는데 뭐 달라진 게 뭐 있나? 진짜 변했나? 우리 생활이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별로 그렇지 않은데 너무 큰 소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보고 정말 그러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한번 뭐 테슬라 오토파일럿 뭐 굉장히 그 좋은 차를 이게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죠. 이제 그 갑자기 벼락을 맞아가지고 오크트리가 넘어지면서 차를 덮쳤는데 일가족이 다 잘 살았습니다. 일가족이 잘 살았는데 이제 그 브렉박스를 분석을 했죠. 그랬더니 운전자도 밟았고 브레이크를 그 다음에 오토파일럿도 같이 밟아줬는데 불과 여기 보시면 벌써 이 보넷에 그냥 딱 이 그 뭐 눌렸는데 이게 뭐 0.001초 아니겠습니까? 차가 굉장히 많은 속도로 가다가 끽 섰는데 여기가 무너졌으면 사람 죽는 건 뭐 진짜 0.00 몇 초인데 오토파일럿이 먼저 밟았답니다. 그 0.01초 정도가 사람 가족을 다 살린 그런 역할을 했어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엄청난 초연결이죠, 사실은. 그 비디오로 넘어지는 게 다 모아지고 GPS로 올라갔다 분석해서 야, 빨리 밟아야 돼. 이런 그 디시저닝이랑 연결이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여전히 뭐 오토파일럿이 사고도 많다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옆에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옆에 이미 와서 숨쉬고 있는데 우리가 실감을 못할 뿐이구나.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느끼면 이제 늦을 거다. 우리도 빨리 뭔가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도 21세기 최대 혁신은 생물학과 IT 테크놀로지의 접목이 결국은 될 것이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와 ICT가 융합이 되면 뭐 산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큰 부가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 전반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칠 텐데 그것에 어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여러 명이 나와서 뭐가 빨리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사실은 돌아가는 거죠. 몇 개 이제 회사들 뭐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가져왔지만 루닛이다, 뭐 뷰노다, 뭐 휘노 같은 데서 벌써 이제 AI로 리딩을 한다. 여러 가지 리딩을 한다. 뭐 한 20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다. 뭐 그다음에 이제 골연령을 뷰노가 측정했는데 150억 정도 투자 받았다. 휘노가 뭐 83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았다. 투자 받은 돈이 이제 사실 미국이었으면 훨씬 거기에 0이 하나하나 두 개쯤 더 붙었을 가능성도 높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보기에는 엑스레이 분석해가지고 리딩하는 뭐 테크놀로지가 뭐가 그리 중요해서 뭐 이렇게 생각할까 하지만 다 미래를 보고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 영상 이미지 분석하는 테크놀로지 거기서 리딩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의료의 장벽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허가 단계까지 이렇게 이루도록 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이미 기술력이 축적이 됐고 그것을 레귤레이토리 오소리티를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사업적인 그 뭐 프로세스도 다 이 기업들은 이제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냈고 그런 그 기업의 능력을 보고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작은 시작일 뿐일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조금 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보니까 시장이 작지 않나. 뭐 만들어지는 것도 작고 그런데 빨리 이제 전 세계를 보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제 한 스위스 포럼을 이제 우리가 아카데미 포럼을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바젤에서 하고 한 번은 또 한국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교류를 할 때 제가 한번 그 스위스에 오신 보건부 장관님하고 대통령까지도 한국에 오신 적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스위스의 인구가 800만밖에 안 되죠. 그런데 바젤에 가서 봤더니 그 조그만 도시에 노바티스하고 로슈라는 대규모 제약 회사가 두 개가 떡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바티스가 우리가 알다시피 1년에 R&D 자금 14조 정도를 투여하고 있고 로슈가 10조 정도를 투자합니다. 이거 두 회사 R&D 합치면 24조인데 그건 우리나라 국가 전체 R&D랑 맞먹는 그런 R&D가 바젤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있는 두 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스위스라는 작은 인구 800만에 진짜 산골에 있는 산골 마을에서 이런 회사가 나왔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몇 가지 운이 좋았다. 그러니까 독일을 피해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이렇게 글로 좀 도망 나온 자금들이나 기술력이 좀 모였고 또 하나 시작은 스위스는 시작부터 국내 시장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작부터 글로벌이다. 애초에 시작이 글로벌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시장을 볼 게 아니라 글로벌로 가져야 되는데 나라가 할 일이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여기서 론칭이 되는 것들이 곧바로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우리가 잘 터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좋은 기술력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요 자그마한 5천만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좀 그런 길들을 많이 우리가 앞으로 열다면 상당히 우리한테도 이제 앞이 미래가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걸 보면서 좀 했습니다. 자 이제 뭐 요새는 뭐 얘기한 코로나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또 아까 개회사 하실 때도 지금 다시 또 4차 유행이 오지 않느냐 뭐 최고치를 찍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의학지에 계속해서 리뷰 아티클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으로서는 불가하다. 의료 시스템의 혁신이 일어나야 되겠다.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지금 급한 거를 보니까 유니버설 억세스가 된다. 치료 가능한 어떤 의료기관에 모든 국민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못 가고 있다. 뭔가 지금 의료 시스템의 리폼이 일어나지 않고는 안 된다. 지금 이런 것들이 또 조금 지나가면 우리가 다 잊어버릴 텐데 이거를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 친구 딸이 미국에 있다가 코로나에 걸린 경험을 전해 들었는데 죽을 뻔했답니다. 굉장히 힘들고 뭐 말로 전해 듣기로는 폐에서 유리 조각이 굴러다니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뭐 상태라 응급실에 전화를 했더니 빨리 거울을 봐라. 그래서 거울을 딱 보고 왜 뭘 보라는 거냐. 이렇게 입술이 파라냐. 아직 파랗진 않다. 집에 있어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들었대. 당신이 여기 와도 해줄 게 없다. 뭐 배드도 없다. 그럼 펄해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911 타고 오는데 그거 큰일이네. 그러고 끊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죽어라 고생을 하고 간신히 이제 회복이 됐다. 그런 거에 따지면 우리나라 의료는 정말 훨씬 미국보다 좋다. 미국은 그렇게 따지면 그건 무이천이죠, 무이천.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정말 좋은 의료지만 우리도 지금 보면 뭐 시설에 갇혀있던 분들 어디 치료에 제대로 가서 이렇게 한 분들 얘기를 들으면 막 화를 막내. 어떤 분이 책까지 썼지 않습니까? 갔더니 내가 진짜 짐짝 취급을 받고 14일 동안 무슨 도시락 하나 집어던져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이런 힘든 일이 되는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 거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아고 원격의료 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원격의료라 그러면 다들 좀 알러지가 있으니까 비대면 진료하지. 그래서 우리는 또 전화진료를 상당히 해서 작년 한 4, 5월 달에 굉장히 전화진료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작년 3월에 비대면 진료가 별로 없다가 원격의료로 모바일로 거의 60% 이상, 70%까지 모바일 진료가 치고 올라가서 아 이제 완전히 면대면 진료가 많이 개선, 뭐 바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로 20% 이하로 지금 현재 떨어져 있고
다시 이게 뭐 면대면 진료가 회복이 돼버린다. 그 원격 의료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없네. 그게 미국 전체도 그렇지만 미드웨스트, 노스,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가 다 똑같은 경향을 보인다. 아,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구나. 뭔가 지금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 원격 의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말만이지 그게 지금 우리 의료 시스템에는 지금 페네트레이션 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생각인데 왜 그럴까? 뭐 테크놀로지는 우리 이미 가지고 있다.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병원의 워크플로우 그리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시스템이 전부 다 페이스 투 페이스에 돼 있다. 특히 이게 제일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무슨 퀄리티 오브 케어를 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하면 돈을 주죠.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의사가 암만 뭐 진짜 진심을 다해서 30분, 1시간을 환자를 봐주나 5분 보나 똑같습니다.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은. 그리고 보험공단에서 주는 돈도 똑같아요. 근데 뭘 하면 돈을 줍니다. MRI를 찍으면 돈을 많이 주고 수술을 하면 돈을 주고 이런 행위별 수가제 상황에서는 뭘 자꾸 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환자가 와야지 이게 돈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환자의 퀄리티 오브 케어나 내 노력이 평가받지 못하는 이런 현재 페이스 투 페이스의 뭐 바탕을 둔 인센티브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진료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테크놀로지를 열심히 갖다가 뭐 정부에서 연구를 받아서 저도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래봤자 나만 힘들어지더라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저만 힘들고 환자한테 잘해주면 그 다음에 와서 내가 바빠서 못해주면 왜 요새는 안 해주냐고 막 뭐라고 책임을 오히려 하고 그래서 뭘 더 내셨는데 그랬더니 아니 뭐 의사가 그런 거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뭔가 좀 혁신적인 우리의 마인드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돼 있지가 않다. 이 토양을 바꿔주는데 굉장히 우리가 좀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를 바꿔놔야 나머지는 따라서 바뀔 텐데 자꾸 우리가 선호를 거꾸로 하는 거죠. 선호를 거꾸로 해가지고 아 원격 진료 해라. 근데 기본은 안 갖춰져 있으니까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더 놀라운 거는 2019년에 뭐 워터하우스 쿠퍼스라는 데 서베이를 했는데 병원장들을 중심으로 서베이를 다 한 거예요. 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들을 어디다 투자하겠느냐? 스트래티직 플랜의 디지털 컴포넌트에 대한 투자는 하나도 안 하겠다. 하겠던 사람이 거의 없더라.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히파 레귤레이션이 너무 강하다. 처벌 규정이 너무 강하고 뭐 정보 보호가 너무 심하니까 뭐 그걸 이용해서 의료 정보를 주고받고 뭐 이런데 돈 쓰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고 그런다고 해도 여기 뭐 헤비 레귤레이션이 심한데 서포티브 페이먼트는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내가 왜 돈을 거기다 쓰냐? 이것이 이제 미국에 있는 병원의 병원장들의 일관적인 지금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스트래티지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의 스트래티지 변화가 생기지가 않으면 절대로 디지털 레볼루션이 의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이거를 어떻게든 바꿔야 될 텐데 큰일이다. 이제 계속해서 애니제임에 몇 차례 그 논문들이 그런 이제 뭐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똑같은 거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부는 원격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도대체 원격으로 하자면 어디다가 인프라 투자를 했느냐 페이먼트 시스템을 뭘 바꿔줬느냐 이런 걸 하는 거죠. 맨날 가서 무슨 앱을 만든다 무슨 웨어러블을 가져다 해라 그래 했는데 뭘 해줄 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너무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의료정보학회 이제 회장님 이사장님 여기 다 계시고 뭐 원로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를 정부에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인프라 깔아줘야 된다. 기본적인 인프라, 뭐 헬스 인포메이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프라 깔아줘야 된다. 두 번째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환자들조차도 그런 서비스에 대한 페이먼트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 하는 디지털 레볼루션은 의료에서는 꿈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 뭐 선배님이신 문성기 교수님이 버지니아 텍에 계신 분이 이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 저도 아주 애용합니다. 도대체 의료가 별로 그렇게 어포더블하지 않다. 이게 뭐 친숙하게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렵고 뭐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상당히 일으키면서 뭐 내가 심한 병이 나이 들어서 걸리면 거의 뱅크럽할 상황인데 그러면서 치료를 잘하냐 하면 별로 치료를 잘해 주지도 않더라. 아웃컴이 별로 안 좋고 제일 화가 나는 건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생색만 다 냈을 뿐이지 뭐가 잘못되는데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게 지금 이제 뮤턴트 X에 나오는 그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다리가 무너지는 그런 건데, 의료 시스템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좀 나서주질 않고 있다. 그런 것에 이제 의료정보학회가 좀 나가서 깃발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공단에서 작년에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면 건강보험에서 아마 진료비로 측정이 된, 이제 산정이 돼서 이렇게 모인 자료를 보면 86조 정도가 쓰였다. 뭐 본인 부담금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서 아마 비보험은 제외돼 있고 그것 이외에 다른 뭐 미용이니 뭐 이런 것도 다 빠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빠진 채로 86조 정도다. 그러니까 아마 그걸 다 포함하면 이미 100조가 훨씬 더 넘어가고 있다. 보험공단에서 거둔 돈만 거의 65조 정도를 거뒀고 이게 10%씩 증가되고 있다. 이게 2019년 자료니까 지금은 아마 벌써 70조가 훨씬 더 넘어갈 그런 거고, 뭐 얼마 안 지나서 100조, 120조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1년 예산이 550조 정도라고 지금 그러는데 거의 20%에 이렇게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비용이 의료비로 쓰이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2050년 정도가 되면 25% 근처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 전체 국가 예산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그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진료비가 상당히 많다. 1년에 지금 한 500만 원 정도가 쓰여지는데, 적용인구 2019년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168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65세 인구의 거의 3배 이상의 의료비가 사용되는데, 노인 인구의 급증 속도는 매우 빨라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다. 뭐 이렇게 이제 노령화 속도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19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앞으로 계속 이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럼 노령인구 어디에 들어가느냐? 대부분 만성질환자 쪽에 들어간다. 뭐 만성질환 12개를 잡아보면 1,880만 명이 지금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매년 4.4%씩 올라가고, 현재 34조를 여기서 쓰니까 한 40% 정도 쓰는데 10% 이상씩 계속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패턴을 이렇게 보면 중증질환도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노령인구, 거기다 급증하는 만성질환, 만성질환의 합병증이 이게 큰 문제다. 여기에 포커스가 가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서울대 조비룡 교수님이 이제 강의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셔서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얻어서 계속 쓰고 있는데, 만성질환을 안 가지고 있는 젊은 뭐 아주 건강한 사람이 한 35%,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 두네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 다섯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를 나눠보면 상위에 있는 5%의 만성질환을 다섯 개 이상 갖거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중증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5%의 환자가 거의 50% 의료비용을 다 쓰고 있다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목표는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뭐 만성질환 한두 개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관리를 잘해서 중증 합병증이 안 오도록 잘 막아서 이 위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는 굉장히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하면서 저도 또 생각은 그러면 자꾸 노령인구가 점점 더 많아져서 돌아가실 분도 안 돌아가시고 90, 100살까지 사는데 돈을 점점 더 쓰면 결과적으로 딜레이 시키는 거지 덜 쓰는 거냐 이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많은 연구가 있는데 제가 하나만 이제 가져왔는데, 보면 이 초록색이 벌써 65세 이전에 만성질환의 합병증을 가진 사람은 상당히 많은 뭐 우리가 의료 비용을 소모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80세까지 자기의 건강 수명을 잘 유지하는 만성질환 한두 개 있는 사람의 의료 비용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전체를 따져봐서 굉장히 작은 비용만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돈으로 건강 수명을 잘 유지하고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의료 비용을 계속 늘리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초기에 아주 경한 질병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건강 수명을 다 하고 돌아가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도 국민 다 자체가 다 건강해지고 의료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의료 시스템을 보면 다 중증 질환에 포커스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빅5 병원이 더 이상 생길 필요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충분한 뭐 3차, 4차 의료기관은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일상 지금 1차, 1, 2차 의료기관에서 잘 관리돼야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만성질환 환자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투석하는 사람의 50%가 당뇨병 때문에 투석을 하게 되고 뭐 매일 CVA가 생긴다, 스텐트를 어마어마하게 한다 이런 뭐 고가 진료가 많아지는 상황인데 그거보다는 초기에 아주 철저한 만성질환 관리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어쨌든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된다. 치료를 잘해야 하고 돈을 아껴야 되겠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게 우리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 도둑놈 심보네 치료를 잘하려면 돈을 잘 많이 써야지 돈 안 내고 무슨 치료를 잘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좀 과감하게 어댑션을 많이 하고 의료 정보니 뭐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DNA에 대한 인프라를 잘 갖추고 뭐 의료 관리 및 지원 시스템을 좀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꿔서 인센티브를 우리가 퀄리티에 많이 주고 뭐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 중증 질환 치료가 아니라 만성 질환 초기부터 치료를 열심히 하고 질병 치료보다는 예방 및 관리, 병원 중심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환자 중심으로 좀 바꿔줘야 되겠고 환자 자신이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우리가 인풋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뭐 프레시즌 메디슨 이니셔티브를 화이트하우스 이니셔티브로 가져간 건 여러 선생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크게 이제 이렇게 방송이 됐고 뭐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제 그 NIH 수장인 프랜시스 콜린스가 이제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NIH에 와서 같이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프레시즌 메디슨에 관심이 많으냐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자기가 오바마 대통령한테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이 되고 싶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 얘기는 나는 프레시즌 메디슨을 시작한 대통령으로 국민한테 기억되고 싶다 할 정도로 여기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오바마 헬스케어 리폼 자체의 파이널 골이 정밀의료를 임플리멘트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생각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인풋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밀의료가 과연 어떤 이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 이걸 봐서 보면 프레시즌 메디슨에 대한 비전은 아주 새로운 바이오 마커를 많이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이 치료에 대한 리스폰스의 차이를 다 증명해내겠다. 이게 그러니까 국가적인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헬스를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는 아주 대담한 그런 이제 비전을 갖는 거죠. 그 뭐 스타디 파퓰레이션의 다이버시티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놀라운 게 이제 파티시펀트 인게이지먼트를 가져가겠다. 결국은 환자가 치료의 주체로서 나서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파라다임 시프트를 자기네가 가져와야 된다. 이게 결국은 모바일 센스 테크놀로지를 임플리멘트 하겠다는 거와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시즌 메디슨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 그 유전체 바탕으로 한 그냥 유전자 검사에서 내 유전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모든 거를 치료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은 라이프로그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헬스케어의 뉴 테크놀로지들을 여기다 모바일 헬스를 임플리멘트 하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고 그래서 프레시즌 메디슨에 참가한 기업들의 반 이상이 IT 기업이 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디스크의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을 잘 확인하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빅데이터를 모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런 그 큰 야심을 미국이 갖게 됐느냐 이렇게 봤더니 프레시즌 메디슨 리포트에도 거기 나옵니다. 프레밍엄 하트 스터디가 기초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레밍엄 하트 스터디가 디자인이 됐을 때가 언제냐면 1947년에 그러니까 아마 우리들 태어나기 전에 이미 프레밍엄 하트 스터디가 이제 딱 올가나이즈가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심장병으로 많이 죽네? 근데 그냥 늙어서 죽는 건가 봐. 늙으면 심장병이 오나 봐. 그게 뭐 아마 동맥경화나 고혈압증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스모킹 뭐 담배를 피면 생기나 콜레스테롤이 어떤가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죠. 지금은 그냥 아이들도 아는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1947년에 우리나라는 이랬다 그럽니다. 신탁통치 반대한다. 서울 시내는 온통 초가집뿐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때 미국은
브레밍엄 코어트를 시작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느냐, 우리가 봤더니 지금까지 70년째 코어트를 해오고 있죠. 3대가 내려왔습니다. 3대가 내려가서 전체 한 5천 명 정도를 했는데, 뭐 본인 및 자제 손자에 대한 자세한 뭐 히스토리를 하고 병력을 모으고 신체 검진을 풀 스타디를 하고, 막 리스크 팩터가 있거나 뭐 심톰이 있으면 MRI도 프리로 해주고, 모든 검사를 매 2년마다 해서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지금 다 내려가 있고, 지금 4대째가 시작이 된 그런 단계로 돼서 5천 명에 대한 코어트를 완벽하게 하면서 카디오바스큘라 쪽에 포커스를 한 결과, 1,000편 이상의 뭐 NEJM에 뭐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논문들이 나오고, 심장질환은 예방 가능하다, 여러 위험 인자가 이미 다 극복이 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CP가 여기서 이제 이니시에이션이 됐죠. 내셔널 콜레스테롤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1900년대 초에만 해도 미국 가면은 금요일 날 저녁이면 그 동네에 있는 유명 레스토랑의 메뉴에 대한 칼로리, 콜레스테롤 양, 염분 농도 이런 거를 쫙 방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가서 먹어라. 그걸 보고 나면 입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잘 못 먹겠는데, 그 결과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약 800명, 인구 10만 명에서 800명이 죽든 심혈관 부전과 합병증이 200명으로 줄었어요. 75%를 예방해냈습니다. 한 50년 만에 저런 그 코어트에서 얻어지는 임상 자료를 가지고 마커를 찾아내고, 마커에 대한 인터벤션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기 치료하고 에듀케이션을 한 결과 75%를 병을 예방했다. 저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어떤, 뭐 이제 예방접종은 확실했죠. 예방접종, 항생제 발견, 이것 이외에 이런 성공을 거둔, 최근에 이런 그 의학에서 성공을 거둔 예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결과로 뭐 백신, 항생제로 대표되던 유럽 의학이 미국 의학으로 이렇게 쉬프팅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고, 야, 5천 명 가지고 코어트를 70년 했더니 우리가 이 정도 이니셔티브를 가져왔으면 우리가 100만 명쯤 코어트하면 확 잡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깜찍하게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프레미엄 코어트 5천 명 하는데 수백억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5천 명의 풀 스타디를 다 하려면 미국의 의료비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거를 만약에 100만 명으로 이렇게 트랜섹션을 하면 거의 뭐 수십조, 뭐 100조 가량의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거를 이제 뭐 나중에 얘기 드리고, 근데 이게 큰 문제가 있다. 뭐냐 하면 저런 코어트를 만들어서 프레시즌 메디슨 100만 명 데이터를 하려고 그러는데 데이터가 없더라. 데이터가, 새로운 디지털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려는데 그런 것이 잘 되지 않더라. 데이터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뭐 유전자 검사를 한다, 오믹스를 한다, 테크놀로지는 다 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새로운 이런 의료 인포메이션이나 뭐 바이오머터리얼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하려면 너무너무 많은 코스트가 든다. 어떡할 거냐? 결국은 이거 다 헬스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로 가져가야 되겠다. 병원에 이미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고, 개개인은 맨날 워치 차고 다니고 핸드폰을 가져다니면서 거기에 뭐 굉장히 엄청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다 분절돼 있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투자를 할 필요 없이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잘 연결하고 합치고 표준화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돈을 최소화해서 기본 인프라를 가지고 그 큰 데이터를 만들어보자 하는 이제 큰 야망을 갖게 된 것이 이제 프레시즌 메디슨 이니셔티브인데, 그런 욕심을 어떻게 가져왔느냐, 이제 빌딩 블록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처음에 뭐 2000년대 초 뭐 이런 때 시작된 미닝풀 뉴스,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기초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닝풀 뉴스 EMR에 투자된 돈이 70조 원이 조금 넘는다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할 때만 해도 미국은 약 70%의 병의원은 페이퍼 차트를 썼죠. 페이퍼 차트. 전자 차트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다 전자 차트로 막 쉬프팅 될 때 미국은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미닝풀 뉴스를 시작하면서 개인 의원은 한 5만 불, 그다음에 뭐 큰 병원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많이 돈을 줬으니까 70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70조 원. 대신에 EMR 써라. 그리고 우리가 EMR을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돈을 줄게. 그러면 대신 EMR을 쓰는데 EMR에 있는 여러 가지 필드를 너희가 채워야 돼. 환자의 성별, 나이, 체중, 뭐 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코먼 클리니컬 데이터 셋을 만들어 놓는 거죠.
당뇨 환자는 뭐 당화혈색소가 있어야 되고 공복혈당이 어떻고 LDL 콜레스테롤이 어쩌고 그런 것들이 쫙 들어가고 투약 기록, 뭐 알러지 기왕력 이게 미닝풀 뉴스의 필드에 들어가게 돼서 그것이 표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대로라면은 여기 왔어야 되는데 3단계 이상에 가야 되는데 아직도 2단계 중반 정도에 있다. 왜? 여기도 여전히 정치적인 논리가 세서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이걸 시작을 했는데 공화당 주지사가 하나도 도와주질 않아가지고 연방정부하고 주정부가 반씩 내야 되는데 공화당 주지사 있는 데는 돈을 안 내가지고 잘 못 간 데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정치가 문제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못 들어갔는데 그래도 빌딩 블록이 생긴 거죠. 아, 미닝풀 뉴스에 합당한 거기에 뭐 우리가 표준이 된 EMR을 쓰는 기관들의 의료 데이터를 모으면 상당히 큰 빌딩 블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상태까지 이제 간 겁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가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얼마 오래 안 됐지만 이제 오피스 오브 내셔널 코디네이터라는 오브 헬스 IT죠.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비전과 미션을 발표합니다. 여기도 보면 의료 정보를 많이 우리가 제공을 해서 환자가 치료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케어를 우리가 환자한테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인구 집단의 건강을 추구하는 데 우리의 비전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뭐 당연히 헬스 인포메이션을 잘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가버넌스를 가져간다. 이것이 이제 ONC의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뭐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 몇 가지 뭐 예들이 있습니다만 하나 재밌는 게 꽤 오래됐죠 이미. 뭐 블루 버튼 게이트웨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블루 버튼은 이제 VA 호스피탈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제한군인의 병원이 미국 전역에 1,000개 정도가 존재를 하는데 그 미국 제한군인의 병원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으니까 표준화가 돼 있지를 않아서 그 제한군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몇백만이 되는데 잘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제한군인의 EMR을 통합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파이어 기준으로 해서 게이트웨이를 만들어내서 누구든지 원하면 주겠다. 뭐 많은 걸 줄진 못합니다. 아직도 크레임 데이터 정도 주고 투약 기록 그다음에 뭐 몇 가지를 제공을 해서 관리를 해가기 시작해서 필드를 하나씩 하나씩 넘겨가고 여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본 것 같습니다. 헬스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의 플랫폼이 가능하냐. 이제 VA 호스피탈 괜찮다.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VA 호스피탈이라고 천 개가 되니까 EMR도 하나고 뭐 의료 정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같이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이 다 자기 걸 따로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료 정보가 굉장히 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드 같은 것만 잘 맞춰서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나를 시험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EMR 자체를 우리가 미닝풀 뉴스로 통합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런 전체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가버넌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론칭한다. 이게 아주 차근차근 자기네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넘어갔던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2019년에 2년 전 12월에 대한 뭐 한국 보건의료 정보원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름은 키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헬스 인포메이션 서비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민간 재단 법인 수준이죠. 직원도 한 70명 정도. 처음에 미션은 EMR 인증을 해라. 이제 이렇게 됐고 요번에 이제 저희 마이 헬스웨이라는 게이트웨이 사업을 이제 이쪽에서 정보원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좀 가버넌스를 가지고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할 일은 아니고 의료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가이드를 만들고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모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나마 있다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저 여러 위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든 마이 헬스웨이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그냥 가이드만 한 거고 정말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여기 박유랑 선생님, 김종욱 선생님 다 많이 해주셨죠. 신수영 선생님, 박하영 선생님, 김영학 선생님 세 분이 분과위원장으로 진짜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뭐 만들었고 하는 그런 노력이 되겠습니다. 뭐 추진 배경은 간단합니다. 예방 뭐 치료 중심에서 예방 수요자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을 바꿔서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를 개선해 보자. 앞으로 글로 가야 된다.
표준화 및 공유 연계가 미흡한데 표준화 데이터 연계 활용을 할 수 있는 뭔가 인프라 고속도로를 한번 놔보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어떤 뭐 인프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뭐 분절된 것을 통합 연계시키고 개인 주도 의료 데이터 활용.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동의더라고요. 의료 정보의 사용은 개인 동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인 동의가 당신이 의료 정보 다 가져간다면 당신 동의하에 의료 정보를 줘봐. 그럼 거기서 모아져서 움직인다. 이게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레포지토리를 주지 않고 모든 데이터는 개인한테 다 쌓아준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중소병원, 의원에 있는 모든 데이터. 그다음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다 개인한테 집적시키면 개인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 주치의를 만나러 가든 내 건강관리를 해줄 기업하고 뭐 내가 딜을 하든 뭐 하든 다 내 동의 베이스로 내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가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주자. 절대로 이제 이런 사업에 정부가 끼는 건 아니죠. 정부는 그냥 고속도로 만들어주고 데이터가 흘러다니게 해주고 개인 동의가 가능하게 해주면 어떤 기업이든 여기 들어와서 아 우리한테 데이터 당신이 주면 당신한테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어. 아니면 이런 금전적 혜택을 주겠어. 이렇게 해서 정말 동의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런 정보들을 환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비전을 보면 똑같이 우리가 이제 ONC 비전하고 우리 그거를 안 보고 만들었는데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환자 중심 의료로 가고 의료 질을 향상해서 의료비를 절감해보자. 뭐 결국은 파퓰레이션 헬스를 개선시킨다. 이런 것이 우리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와서 활용 전략은 내 건강 정보를 내 손 안에 가진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홍보해 주시는 교수님을 모셔서 이제 해서 아주 좋은 표도 만들었는데 아는 만큼 오래 산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이제 앞으로 홍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내가 정보를 많이 가지면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내 건강 정보를 내가 가져다니면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게 하자. 그런 개념입니다. 내 건강 정보를 내 의사한테.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치료에 그냥 인게이지 해야 되겠다. 내가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임파워먼트, 페이션트 임파워먼트, 인게이지먼트가 이제 만성질환 치료의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데이터를 충분히 줘서 환자가 내 건강정보를 내가 판독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건강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내 건강관리에 직접 참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활용 전략입니다. 원칙은 개인이 주도한다. 개인 동의 베이스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 가치 기반의 의료 서비스로 바꾸어야 되겠다. 이거 여기는 아까 처음부터 얘기 드렸던 지불 체계를 바꿔야 된다. 행위별 수가를 부분적이나마 가치별 수가 체계로 뭔가 조금 쉬프트가 일어나야 되겠다. 의료 생태계는 이제까지 늘 대립감이죠. 정부가 뭐 한다면 의협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고 또 산업계가 뭐라 그러면 또 환자 단체가 반대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뭔가 하모니어스하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공감대를 우리가 잘 형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섯 가지 중점 추진 과제인데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고 동의가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동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고 거기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지원하고 국민 참여하고 전담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 다섯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과장이었던 김용학 교수께서 이제 중점 과제 1인 통합 연계 체계를 만들었는데 마이 헬스웨이라는 장명을 김용학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이 헬스웨이가 이제 상당히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언론이고 뭐고 해서 이제 마이 헬스웨이 마이 헬스웨이 그러는데 마이 헬스웨이는 절대로 정보의 저장고가 아닙니다. 정보가 흘러다니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개인 데이터는 여러분께서 금방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건강정보, PHR, 거기에 앱만 등록을 하시면 불행하게도 지금 아이폰, iOS에서는 지금 돌아가지가 않지만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딱 받으시면 제가 이제 모니터를 해봤는데 제가 백신을 맞고 아스트라 백신 2차를 맞고서 딱 켜봤더니 3시간 만에 맞았다고 딱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가 된과 동시에 곧바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와서 투약 정보, 알러지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병원 연계는 못했지만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상호 운용성을 빨리 확보를 하고 의료 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화해서 커먼 클리니컬 데이터셋 묶음을 만들어서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가 나한테 잘 오도록 만들어준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운영 주체는
당분간은 의료 보험 뭐 보험 그러니까 뭐냐 의료 정보 보호 등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가 개런티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이걸 다운을 받고 개인정보를 어디다 보낼 때 내 의사한테 주든 어디에다 주든 뭐 저장을 할 때 다 내 동의하에 나의 결정권 하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 대한 동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생각하게 이제 짜냈습니다. 그 열심히 만들었는데 제 걱정 그런 거죠. 나라가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쓰질 않죠. 사람들이 대부분 쓰질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도 큰 그거고 핀란드의 칸타 시스템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헬스웨이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게이트웨이일 뿐인데 핀란드는 이제 거의 사회주의 보험이니까 국가에서 모든 EMR을 관장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EMR에서 오는 데이터가 하나로 표준화돼서 묶입니다. 그것을 이제 뭐 UI UX를 잘 만들어서 환자한테 잘 전송해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든 그거는 자기가 잘 뭐 접속을 해서 그 데이터를 따로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후지쥬가 또 일본이 그걸 수주를 해가지고 일본하고 그 좀 뭐 핀란드하고 해서 만들어서 핀젠 프로젝트하고 그 칸타 프로젝트가 붙어서 상당히 많은 의료 정보를 주고받는데 굉장히 자랑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환자는 안 써요. 국민은 안 쓰고 시스템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여전히 보면 제공자의 의도하에 만들었지 진짜 소비자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는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서비스가 충분히 개발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래 데이터를 받았는데 어디다 쓰려는 거야? 내가 병원에 응급실에 갔을 때 딱 쓰면 좋겠다. 근데 몇 번이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응급실 1년에 몇 번 가시나요? 사실은 보면은 이게 커스텀 오리엔티드가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도 만들어 놓고 또 뭐 안 쓰면 정말 굉장한 노력이 들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부에서 하는 무슨 모든 프로젝트들 그다음에 가능하면 기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앞으로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진료 정보 교류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그다음에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 재택관리 스마트케어 사업들, 헬스케어 뭐 쇼케이스 사업들, 그 다음에 과기정통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뭐 닥터 앤서 등 산자부의 PHR 기관 개인 맞춤형 시스템 뭐 사업 등에 다 마이헬스웨이를 연계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갖다 끼워 넣어가지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모든 서비스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차세대 R&D도 마이헬스웨이 게이트를 중간에 놓고 이걸 사용하는 여러 가지 R&D들이 뭐 생기도록 여러 부처의 협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 및 국민 참여 활성화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의료기관이 참여를 안 해주면 의사가 내 주치의가 이걸 보겠다 그러고 이 데이터를 관심이 없는데 환자가 그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있는 주치의가 그 데이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활용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데이터 용량제 거기에 대한 수가를 매겨주든지 아니면 특별한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만들도록 병원에 어떤 뭐 데이터 중심 병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연구비를 지원하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들에서 이런 데이터를 쓰시면 이런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야 되겠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런 두려움도 없어져야 되겠다. 뭐 설득을 잘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정보하고 금융정보가 있는데 금융정보는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이 되잖아요. 뭐 뱅크샐러드도 그렇고 은행 계좌 이체하는 거 다 여러분 이제 은행에 안 가시잖아요. 그런 거 다 인터넷으로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의료정보만 하면 그거 위험하다고 민감정보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뭐 금융정보, 의료정보 야 하나는 무조건 내놔 그러면 당연히 의료정보 주죠. 이거 가져와. 금융정보는 난 죽어도 못 줘. 이게 다 생각인데 이상하게 뭘 하자 그러면 의료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고 사람들을 잘 물어보니까 금융정보는 편하다 이거예요. 내가 은행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여기서 그냥 모바일로 다 하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데 그걸 어떻게 내가 또 은행에 이제 가냐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의료정보 주면 내가 그거 정보 가졌다 뭐 할 건데 그거 내 정보 가져다 괜히 딴 사람이 돈 버는 거 아니야? 나는 이 정보 줘도 난 별로 필요치도 않아. 의료 정보를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의료 정보도 무슨 계좌 이체하듯이 그 정보를 받아다가 내가 내 건강을 챙기고 약을 받고 내가 이 병원 저 병원 다닐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면 좋겠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정보를 봐야 머리만 아프지
무슨 소린지를 잘 모르게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거죠, 환자들한테는. 그러니까 환자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환자들한테 이 정보를 어떻게 유용하게 쓰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건강을 관리를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시골에 계신 분들의 건강을 내가 가족으로서 어떻게 관리해 줄 수 있고 이런 그 연계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지 않으면 의료정보 준다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활용성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그 건강정보를 자꾸 써보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요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버넌스가 있어야 되겠다. 아까 보건의료 정보원이 있지만 뭐 보건의료 정보원은 복지부에 이제 국한된 것이고 사실 뭐 산자부가 전 부처가 다 의료 정보하고 연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담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우리가 4차회 중심으로 가더라도 디지털 헬스 관련 아주 전담 조직이 있는데 모든 부처를 통합해야 되니까 적어도 총리실 산하에 어떤 기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 미국에도 이제 ONC가 이제 여긴 보건복지부 산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영국에도 NHS 디지털이라는 데서 의료정보의 이런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끌고 가고 호주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언 디지털 헬스 에이전시라는 데서 보면 의료정보를 상당히 잘 모아가지고 유용하게 쓰도록 좀 준비하고 있고 미국에도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라는 굉장히 큰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진 가버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다행히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것이 거의 부처급으로 만들어졌죠. 장관급 위원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가버넌스는 가져가지만 보건의료 정보에 대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면 앞으로도 여전히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단계가 이제 거의 와서 BPR ISP가 돼서 마이 헬스웨이에 대한 용역 발주가 나가고 거의 이제 기관이 이제 선정이 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앱은 만들어져서 여러 사람들한테 공공 데이터, 공공 빅데이터는 이미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부터 되면은 자 공공 빅데이터를 PHR로 쏴줬는데 병원 데이터가 움직여야 되겠다. 이제 그 다음에 병원 데이터가 가줘야 데이터가 풍성해지기 시작을 할 텐데 그것을 이제 우선은 뭐 데이터 중심 병원이나 큰 병원 중심으로 움직여보고. 그 다음에 1차 의료기관들도 사실 EMR 회사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상위 10개 회사만 움직이면 1차 의료기관 의료정보도 거의 한 70-80%는 우리가 연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2023년, 4년 정도까지는 움직이면 2025년부터는 국가적인 어떤 무브먼트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서 이제 드디어 마이 헬스웨이가 올 2월 달에 론칭을 했습니다. 이 론칭 이후에 어떤 형태가 이제 벌어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그 진행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데이터 가버넌스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16개 장관이 참여를 하고 이제까지는 민간위원장님이 여기 윤석로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셨는데 이제 김부겸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이거 4차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하고 적어도 6개에서 8군데 장관님, 뭐 홍남표 장, 뭐 경제장관님, 뭐 과기부 장관님 다 참석을 하셔서 회의를 하는데 거의 다 데이터 가버넌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회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이렇게 전체 전 부처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지금 끌어가고 지금 핫 이슈는 어쨌든 자료 전송 요구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연내 만들겠다. 그래서 정보 주체가 정보 제공자로 하여금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전송을 요구하는 권리를 정보 자료 전송 요구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요청해서 지금은 내 의무 기록을 띄워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0단계라고 그러면 요청해서 데이터로 받을 수 있게 해줘라. 나 디지털로 받겠다. 이런 이제 단계가 1단계. 아마 이것이 이제 마이헬스웨이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정도 단계가 1단계고 의료는 아마 요 정도에 지금 와 있는 뭐 CD도 받을 수 있고 뭐 다이콤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도 이미지 같은 거 다 받아올 수 있죠. 전송 요구권의 초기는 뭐냐면 내가 요청해서 내가 데이터 줄 테니까 다음 병원으로 보내줘. 이런 회사로 내 정보 보내줬으면 좋겠어. 내 인증하에 보내면 보내줘.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좀 의료 정보는 좀 문제가 있었죠. 사실 전송 요구권은 실손 보험부터 시작을 해보자. 근데 전송을 그냥 다이렉트로 실손으로 보내면 좋겠는데 그걸 또 깜찍하게 심표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딱 숟가락을 놔서 아, 우리한테 이 보내주면 매개기관으로서 우리가 쏴줄게.
그리고 보니까는 병원에서 비보험이니 뭐니 모든 자료가 다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못해 그렇게는. 그래가지고 또 블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지금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의료는 아직까지는 1단계 정도에 지금 머무르고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의료계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거 지금 조금 얼러트해야 되는 그런 분야인데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보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하반기에 전속요구권이 도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 정보수신자 역할이 정립이 되고, 시행령이 하반기에 뭐 2022년 상반기에 되면 정보제공자 누가 제공을 할 것이고, 수신자를 어떻게 뭐 정해서 기준 절차 관리 감독 등을 할 거냐, 그다음에 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의료도 넘어가게 되면, 자 그럼 우리는 이때까지 띄워주든 진단서 값은 어떻게 받을 거며, 의료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줄 거며, 그 데이터의 표준은 어떻게 끌고 갈 거며, 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상당히 급해서 2022년 상반기까지는 많이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의료정보학회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한편으로 이제 마이헬스웨이 도입은 2024년도에 제2차관인 우리 강도태 차관님이 마이헬스웨이를 도입합니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제 추진위원회가 5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추진위원회하고 강도태 뭐 차관님이 위원장을 맡고, 그 다음에 우리 저 그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부위원장을 맡아서 추진위원회가 이제 운영이 되는데, 뭐 추진위원회는 별로 하는 일이 별로 없고요. 액션위원회에서 보건산업정책국장님이 주관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다 준비 단계고 뭐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은 거기서 어떻게 가지고 있냐 하면,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5월에 만들어졌고, BPR-ISP로 운영자가 지금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나의 건강기록 앱이 고도화되는 게 10월까지 될 거고, 파일럿 시스템이 올 12월까지 만들어지면 이런 파일럿을 돌릴 수 있는 기관, 병원들이 지정이 돼서 움직일 거다. 2022년부터 실증 테스트가 들어가고 전체 플랫폼은 내년 12월이면 완성이 될 것이고, 생태계 조성을 2023년에 되면 확산이 2024년부터 될 것이다. 이건 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걸 조금 더 뭐 커넥션을 많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국가 사업,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붙여야 되겠는데, 우선 첫 번째 제가 이제 지금 꼭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게 한국의 정밀의료 사업이죠. 100만 코호트를 만들어서 운영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타 결정이 오늘 돼야 되는데, 우리 이관익 본부장님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타를 잘 만들어서 넣어서 했는데 한 달이 연기됐답니다. 갑자기 또 발표가. 그래서 8월 중순쯤 되면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 뭐 거기에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100만 코호트를 한국에서도 만든다. 40만 명은 뭐 20만 명의 난치성 암, 그다음에 희귀 질환 뭐 이런 병들, 그다음에 60만 명의 비교적 건강인, 만성 질환을 조금만 가지고 있거나 없는 60만 명의 건강인의 데이터를 모아서 프로스펙티브하게 데이터를 모아 나간다. 그런 코렉션 레포지토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코렉션 레포지토리가 만들어지면 데이터 큐레이션 앤 스토어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서야 될 거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한테 그 자료들이 쭉 넘어가게 될 것이다. 유전체 데이터의 NGS에 어느 정도 뭐 스탠다드라이즈된 데이터를 100만 명을 우리가 아마 확보하게 될 거고, 바이오 샘플이 다 바이오 뱅킹이 성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조 이상이 드는 그런 빅 프로젝트입니다. 6년 동안에. 그것이 이제 지금 예타 중에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것이 이제 오로바스 플랫폼이죠. 미국의 오로바스 플랫폼도 결국은 뭐냐면 로우 데이터 레포지토리를 두고 여러 군데서 다 봤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돈 내고 데이터를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병원에 있는 자료, 자기의 라이프로그 이런 것들을 다 연동시켜서 받아들여서 로우 데이터 레포지토리에 쌓은 다음에 이 로우 데이터 레포지토리에 들어온 아주 러프한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잘 큐레이션을 해서 큐레이트 API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쏴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거 보면 오로바스 플랫폼에 보면 뭐 핏빗을 붙이겠다, 퓨처 애플 헬스킷, 안드로이드에는 뭐 S 헬스 등이 다 여기에 연동되도록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여러분의 모바일 폰에 다 저장이 돼 있죠. 모바일 폰에 저장이 돼 있는 것을 아 내가 볼런티어로 All of Us 플랫폼의 그 저 뭐 헬스케어 저 사업에 참여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동의와 함께 아 여러분의 데이터를 주시겠습니까? 나 동의해. 내 데이터 가져가세요. 쏘면 그냥 곧바로 쏴지게 데이터로. 그러니까 내 포괄적인 동의와 동시에 라이프로가 갈 수 있도록 이미 만든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All of Us 플랫폼하고 병원에 있는 여러 가지 병원에 있는 데이터들을 여기 뭐 Sync for Science라는 개념으로 뭐 Firebase로 무조건 가고 Meaningful Use에서 만들어진 Common Clinical Dataset에 기반한 필요한 데이터셋이 병원에서 환자한테 다운이 되고 병원에서 환자가 그 다운을 받은 내용들 중에 내가 이거는 보내도 괜찮아 하는 데이터들은 All of Us 플랫폼으로 동의와 동시에 가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환자의 동의 베이스의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지도록.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플랫폼만 구축이 되면 돈은 안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뭐 프레밍엄 하트 스타디에 들어간 어마어마한 돈들은 없이 이미 자기가 병원에서 한 모든 데이터가 뭐 레포지토리에 쌓이도록 만든다. 그래서 파일럿이 시작이 돼서 이미 30만을 넘겼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환자들이 이제 리크루트 되고 있고 내 데이터 얼마든지 뭐 줘도 좋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이쪽 그 All of Us 플랫폼에서는 뭐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당신 LDL 콜레스테롤 칼큘레이션을 해보면 이 정도인데 얼마 정도 되는 게 좋겠어. 그다음에 뭐 인덱스에 들어가 보면 콜레스테롤 낮춘 음식은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돼. 필요하면 약을 먹는데 주치의와 상의해서 이런 약들의 사용을 해보는 게 좋겠어. 이런 것들의 레코멘데이션을 주고 또 하나 큰 그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게 되니까 모든 NGS 데이터들을 개개인별로 갖게 되고 나중에 유전적인 카운셀링을 파티시펀트한테 준다는 것이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PMI 코호트라는 이름으로 가다가 2년 동안 서베이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컨설팅 펌들이 들어가서 국민적인 서베이를 하더니 제목은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우리를 위해서 All of Us다 이렇게 해서 플랫폼 이름을 짓더니 볼런티어에 오는데 거기에 이제 논문이 나온 거 보면 거의 90%가 뭘 바래서가 아니라 나와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내 친구들이나 후배 뭐 후손들을 위해서 내 데이터는 당연히 줘야 된다. 그런 볼런티어십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양태를 가집니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나의 건강기록 PHR 앱입니다. 이제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제 나의 건강기록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세요? 최근에 투약 기록이 이렇습니다. 진료 이력은 이렇게 나오고 뭐뭐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지금 외부에서 트랜스포 돼서 왔는데 뭐 의뢰서만 하나 들고 오고 약 같은 정보를 모르면 얼른 이거 빨리 가입해서 들고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 무슨 약이 됐는지가 정확하게 여기 나오게 되고 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백신 히스토리 등이 이제 나오는데 병원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붙기 시작하면 상당히 풍성한 기록들이 붙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미지까지 다이콤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모바일 폰 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모든 데이터가 쌓이는 날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것과 이 All of Us 플랫폼처럼 이제 바이오 빅데이터 댐 플랫폼에 연계가 되면 여기서도 큰 그거 없이 동의로 와서 병원에 다니는 환자들이 건강검진하거나 병원에서 검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묶여져서 똑같이 간다. 누가 이제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저 All of Us 미국은 한 3년 한 5년 됐나요 벌써?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만드는 IT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다 오픈소스입니다. 다 오픈소스로 만들게 규정이 돼 있어서 All of Us 플랫폼도 오픈소스로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아서 커스터마이징만 잘하면 사실은 필드나 모든 것을 거의 우리가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 All of Us 플랫폼하고 한국의 빅데이터 댐도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그 하이로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전 세계 펀딩 에이전시 모임이 있는데 미국의 NIH하고 영국의 MRC가 주로 최열을 하고 뭐 일본 뭐 모든 나라가 다 들어가고 한국도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 코호트를 각 나라마다 잘 만들고 있는데 나라가 해봤자 100만밖에 못 만드니 다 합치자 웬만한 거는 우리가 바이오 샘플을 주고받지 못하더라도 의료 데이터 같은 거는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가장 근본은
완벽한 환자의 동의를 받은 데이터여야 하고 거기에 필드가 어느 정도 차여져야 된다는 원칙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플랫폼을 만들면서 잘 싱크로나이즈만 하면 그 데이터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게 잘 되면 아마 지금 요번에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헬스케어 특유에서 지금 기획이 아니라 이렇게 원칙을 정하는 그런 디지털 트윈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딥 페노티핑 뭐 디깅을 해야 된다. 한쪽은 뭐 페노타입, 디지털 페노타입을 만들어서 이 두 개가 잘 모여서 엄청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많은 디지털 트윈의 가상 환자들이 만들어지고 나한테 이제 새로운 환자들이 오고 뭐 여러 가지 뭐 환자의 어떤 클리니컬 페노타입이 정해지면 나한테 딱 맞는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레시즌 메디슨이나 프레시즌 프리벤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계속 모여서 버추얼하게 계속 진화하는 트윈이 만들어지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지금 향후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계속 융통하게 뭐 왕래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있으면 좋겠다. 또 하나가 이제 만성질환관리시범수거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플랫폼에 가도 어떤 병원 데이터에 가도 환자 라이프로그를 받을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어디에서도 환자의 뭐 운동 처방을 받았다, 먹은 뭐 영양 기록을 받았다 이런 게 없는데 1차 의료기반 만성질환관리시범수거사업의 계획을 보면 환자와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링 에듀케이션을 포함하고 환자가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점검 및 평가를 하고 에듀케이션하고 치료하고 이 서클을 계속 만들어가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전부 다 그냥 수기로 하고 면대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 돼서 저희가 이제 고도화 사업을 저희가 이제 우리 사업단에서 맡아서 가능하면은 환자한테 건강 시각화하고 다양한 기기 연동들을 다 시켜줘서 그냥 잘 지금도 이제 건강인 데이터하고 뭐 의사랑 이런 데는 연동이 돼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건강인 데이터를 누르면 보는데 사실 망관제 하는 분들이 데이터를 넣질 않아요. 일일이 그걸 찾아오기도 어렵고 데이터가 파일업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잘 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잘 만들고 병원에 30분씩 있으라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5분 이상 머물기를 다 환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부로 뭐 우리가 컨설트하고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할 수 있는 그 디지털 에듀케이션 시스템을 거기다 붙여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이다. 그게 이런 PHR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 헬스웨이하고 붙게 되면 라이프로그 데이터 전체가 마이 헬스웨이를 통해서 병원 데이터하고 붙고 그런 것들이 통합이 된 데이터가 어디론가 움직일 수 있으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큰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은 어쨌든 국가 인체율의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그다음에 망관제 사업 등에는 최소한 PHR이 붙어야 되고 데이터 중심 병원에서 하는 데이터 표준화가 이런 그 PHR 앱과 연동이 되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환자한테 집적이 되기 시작하면 환자한테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분들이 왕성하게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위원분들의 생각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